3D 프린팅을 위한 틴커캐드, 서포트를 적게 사용하는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 봅시다. 책에는 치수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맞춰서 모델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주 비행기의 몸통을 이 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측면값은 높여서 사용을 하고요. 색깔도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골라줘도 좋습니다. 콘을 90도로 회전시켜서 뉘어주고요.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날개가 될 부분을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두께는 얇게. 자, 그러면 이 두 도형을 정렬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도 여기도 가운데 정렬. 위치는 조금만 아래로 내려서 그 다음에 역시나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색상을 날개 모양만 다르게 하고 싶으면 색깔을 바꾼 다음에 여러 색을 체크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밑을 조금 깎으려고 하는데요.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여기를 조금 양쪽을 똑같이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거라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일직선 상에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다음에 요 두 개의 구 도형을요, 먼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그룹이 됐어요. 그룹이 됐죠?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룹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면 양쪽으로 똑같이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먼저 해준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조금 자를 거라서 그 다음에 위에도 너무 뾰족하니까 위에도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몸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비행기 날개 끝에 달릴 미사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을 가져와서 역시 측면을 가장 높여서 사용하고요. 색깔도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요.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을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위로 쭉 한 90 정도 만들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도형을 하나의 그룹. 이 비행기를 만들 때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다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모델링 할 때 훨씬 편합니다. 자, 바닥에 내리고 싶으니까 D. 그래서 여기 이제 날개에다가 붙여줄 건데, 네, 엄청 크죠? 여기에 Shift 키 누르고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조정을 할 때 마우스도 좋고요. 키보드도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요. 또는 컨트롤 D로 같은 자리에 복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D. Shift 키를 누르고 일직선상으로 같은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준 다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이 두 도형을 그룹을 먼저 해줍니다. 그룹. 그룹. 지금 여기가 그룹이 돼 있어요. 자, 이 그룹이 된 친구를 이 비행기 몸통하고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Z축으로도 가운데 정렬. 역시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건데요.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을 체크해 줍니다. 이번에는 우주 비행기의 꼬리 엔진을 만들어야죠. 꼬리 엔진은요, 튜브를 가져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튜브를 여기도 측면을 높여서 사용을 하고 색깔도 조금 바꿔 볼게요. 색깔도 바꿔서 튜브를 바꾼 다음에 역시나 컨트롤 D 복제합니다. 복제한 다음에요, 위로 높이를 10만큼 위로 올립니다.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렸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섯 개의 링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도형은 원통 도형을 가지고 와서 색깔도 바꾸고 얘도 측면은 높여서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지름은 16으로 조금만 줄인 다음에요, 얘 높이가 지금 45거든요. 45로 같은 높이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정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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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이 됐습니다. 정렬이 된 도형은 그룹을 만들어 놔야겠죠?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꼬리 날개를 마저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높이가 지금 45로 맞췄으니까요,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5, 길이는 25, 높이는 4로. 색깔도 바꿔볼까요? 꼬리 날개 모양을 조금 더 여기 폴리곤을 이용해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회전해서 이 친구도 똑같이 색깔을 만들어 줄게요. 높이가 4. 밑에만 만들면 심심하니까 위쪽에도 날개가 조금 튀어나오게, 자, 여기도 길이를 늘려서 높이만 4로 두께만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4.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꼬리 날개 역시 하나의 그룹 만들어주면 이 꼬리 날개가 여기 있는 이제 엔진이랑 같이 합체가 됩니다. 세워준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 D, 그 다음에 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가운데. 자, 이렇게 꼬리 날개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하나의 그룹. 그러면 이 도형을 이제 회전시켜서 비행기 꼬리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쯤이 맞을 것 같은데 높이가 지금 높이는 정렬로 맞출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엔진이. 자,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일직선상 양쪽 대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갖다 놓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엔진을 먼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그리고 비행기 몸통이랑 같이 선택해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X축 방향으로도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Z축 방향으로도 같이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 정렬. 자,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엔진이 달렸네요. 위치가 잡혔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비행기 뒤에가 조금 심심하니까 여기에도 하나의 미니 엔진을 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렬 가운데, 그다음에 Z쪽 방향 가운데 정렬 됐죠? 그룹 비행기 몸통과 비행기 엔진 모두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비행기의 조종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종석 원을 가지고 와서요. 이제 둥근 거 가져올 때는 무조건 측면 높여서 사용하는 거 이제는 알겠죠? 한 60 정도로 크기를 키워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가져와서요. 반지름은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께, 이 튜브의 링 두께는 1로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측면은 올려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색깔을 밝게 할게요. 회전해서 세운 다음에 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XYZ축 모든 방향의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 정렬을 했으면 항상 그룹을 해줘야죠. 색깔이 같아졌네요. 여러 색 체크.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우주선 여기 가운데 위치에 가져와서 조종석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 우주 비행선이 이 면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기울여서 맞추는 건 역시 선택해서 정렬, 가운데 정렬, X축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죠.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멋있는 우주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모델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15c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이 친구는요,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요 밑에 굉장히 많은 서포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면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세워서 뽑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여기 날개 부분, 요 부분, 여기 밑에 조금 이 부분에만 서포터가 생길 거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지금 아마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줄인 상태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